어제 별세한 구본무 LG 회장의 장례는 비공개 가족장으로 비교적 간소하게 치러지고 있습니다. 생전 고인은 조문과 조화를 사양한다고 했는데 정재계 조문 행렬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최윤정 기자입니다. 장례는 3일 가족장으로 치러집니다. 그룹 회장 장례식이 회사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치러지는 건 이례적입니다. LG그룹과 유족은 고인의 뜻을 받들어 조문과 조화를 사양했는데 범 LG가에서 보낸 조화를 제외하고 다른 기업에서 보낸 조화는 돌려보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신으로 인해 번거로움을 끼치고 싶지 않던 고인의 뜻에 따라 조용하고 간소하게 가족장으로 진행합니다. 첫 외부 조문객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빈소를 찾았고 구 씨와 허 씨, 범 LG가 인사들이 빈소를 찾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대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조문했습니다. 제게 큰 별이 가셨다. 안타깝다. 유족들은 1년간 투병했지만 연명치료를 거부했던 구 회장의 뜻에 따라 화장한 뒤 곤지암에 있는 화담숲에서 수목장을 치르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화담숲은 고인이 공익 목적으로 조성한 곳인데 지난해 수술 후에도 자주 찾은 곳입니다. 올해 93세로 거동이 불편한 부친 구자경 명예회장은 충남 천안 자택에 머무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